미친 사람 같은데도 미친 합리성 이렇게 번역된 걸 봤습니다. 굉장히 생일상에 큰아들 시체를 선물로 받습니다. 사용 안 하면 상관이 없고 김영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이 계산이 빠르고 이렇게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뭔가 배팅을 하는 이런 데 굉장히 능한 그런 지도자 아니냐. 우리가 보기에는 미친 사람 같은데도 사실은 본인이 체제 권력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 데에는 굉장히 능한 그런 그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른 정당이 특히 이 미사일 위기 상황에서 국회 안에서 어떤 정당보다도 우리가 다른 길을 그렇게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4월 말에 대선 있고 혹시나 당선되면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고 할까요?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하는 대권 주자는 그동안의 행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심쩍었는데 사드 배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명확하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국민이 판단을 할 겁니다.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 뽑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명확한 판단을 할 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여기 가서는 이런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런 말하고 과연 그 자세가 국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위기적